어르신들 한 끼 식사를 따뜻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서포터즈 봉사단과 봉사단의 최고 책임자이신 최병식 회장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늘 또 인사 말씀 듣고 따뜻한 식사 한 끼 나눠드릴 테니까 인사 말씀 드릴 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최병식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어르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또 이렇게 갑자기 사사라지죠. 날씨가 많이 차보면 옛날 같이 이렇게 그 텐트를 많이 쳐갖고 이래 그 좀 예 안 춥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르신네들 그 제가 얼마 전에 보신피시 대해서 내가 한번 이야기했지요. 어제 아래 오다리 했습니다. 우리 구미에서도. 그래서 피싱. 그 3,000만 원을 갖다가 아래는 5,000만 원을 갖다가 했는데 3,000만 원을 갖다가 그죠 이거를 우리 예금 통장에는 500만 원밖에 없었는데 융자를 발휘했어. 융자를 갖다가 있는 대로 전부 다 내갖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절대로 주민등록 번호나 통장 번호 이런 거는 절대로 가짜 주면 안 됩니다. 알겠지요? 우리가 가짜 달락해도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가짜 달락하면 가짜 달락한 사람들은 내 허락 없이 내가 아직까지 어르신들한테 내가 무슨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잖아. 그지요? 우리는 앞으로 절대로 안 갑니다. 만약에 주민등록 번호를 갖다가 가짜 줬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도 여기에 물 고시게 모으시고 또 우리 여기 단체에도 있는 사람들도 거의 무료급식 안 하게 다녀 보냅니다. 알겠지요? 날씨가 앞으로 점점 이렇게 많이 추워집니다. 그리고 저 10월달 마지막 게 그 아이디어 30일 날은 구미에 금산에서 큰 행사를 합니다. 예, 하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한 번씩 저거 얼굴 보러 이렇게 거기서 오면 뭐 무용도 하고 민정도 하고 이렇게 예, 많이 합니다. 알겠지요? 예. 자, 우리 이사야 하세요. 예. 자, 이제 급식 시작을 합니다. 오전부터 음식을 준비해 주신 서포터즈 봉사단님들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부터 급식 시작하겠습니다. 주세요. 저 물 주는 데 가요. 물 주는 데 앞으로 기계로 가기 때문에 안 해. 물 저 물 한 개 가요. 저 물 하나만 주세요. 야? 사람 찍으면 안 돼요. 나와요. 맞출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자, 앞으로. 마스크 한 개. 나와야지. 빨리 나와야지. 앞으로 가야지. 아니, 고장 나요. 앉아가지고. 맛있게 드세요. 마스크 받아가세요. 맛있게 드세요. 앞으로 마세요. 마스크 받아가 있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스크 이거 받아가 있어. 맛있게 드세요. 그래. 마스크 받아가요. 금요일날. 안녕하세요. 회장님 그러면 수그러 넘어져. 회장님 국 똑바로 해야 돼. 그렇게 하면 넘어진다. 아 그래? 앞으로 가세요. 그래. 네. 한 명 넘어가.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모두님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받으셨어요? 네, 받았어요. 왜 춥다? 선도실이다 지금. 이제 거의 다 받아본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서포터즈 봉사단들 오늘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상록봉사단도 잘 찍으세요. 상록봉사단요 고생하셨습니다. 미친님들 맞자 하시고요.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상록봉사단 함께 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사랑합니다.